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카메라에 찍힌 생각지 못한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 마음과 기분이 상쾌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무게가 엄청 나갈 것 같은 사람이 플라이보드를 타는데요. 이건 정말 돼지물고문 같은데요? 밀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네요. 헤베들이 밥은 안 먹고 어딜 쳐다보는 거야? 왜 이러는 걸까요? 아주 작은 구멍으로 개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요. 입을 보니 작은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달걀을 생수병 속에 넣는 신기한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관람을 요청하는데요. 싸늘하다. 견생에서도 선택이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우더니 어이없게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데요. 아, 안 돼! 쌤통이다. 넌 못 지나간다. 편의점 물건을 들고 빤스런을 하려다 제지당하는 여성인데요. 그렇게 살고 싶냐? 체코의 어느 유튜버가 영화 홍보를 위해서 헬기를 타고 13억을 뿌린 실제 사건인데요. 비밀의 장소를 미리 알고 찾아온 사람들은 럭키입니다. 남성이 베개에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덩이를 베개로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기하죠? 손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배꼽을 잡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다 폰을 희생시켜버렸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쁘장한 여성이 마을에 있는 작은 산을 산책 중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미인이 나와버렸네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죠. 자갈이 많은 곳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요. 겨우 찾았다. 베이크다이 병신들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버섯을 봤거든요. 천장 공사를 하던 아저씨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겪고 맙니다. 이 사람의 그라인딩 실력은 아마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라인딩 작업 예술을 같이 보시죠. 입이 쩍 벌어져 버릴 겁니다. 남의 밥그릇에 자꾸 주둥이를 얹으려고 하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새가 하는 행동은 사람이 본받아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 여성의 저글링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보겠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